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훈입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김현우 씨의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우 씨가 토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온 노래가 되겠고, 김현우 씨는 최근에 나는 가수다에서 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한 시절에 거의 데뷔 앨범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김현우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예전에 발표된 곡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좋고 목소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을 노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멜로디는 이렇게 시작되죠. 처음에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육성으로만 발성을 하니까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렇죠. 호흡을 넣어서 허성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뭔가 느낌이 원래 그 발라드 느낌이 안 나죠.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두성을 섞어가지고, 자, 흔히 말하는 고음에서 말하는 두성 말고 낮은 저음에서 도입부에서 사용하는 두성을 말하죠. 처음에, 그죠? 처음에, 맨, 이런 두성을 사용하는데 너무 두성적으로만 가면 소리가 흐리기 때문에 약간 육성과 배합을 두성 50%, 육성 50% 이렇게 섞어가지고 처음엔, 이게 아니라 처음엔, 그죠? 맨, 육성의 소리가 들리게 섞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 볼게요. 처음엔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요. 자, 처음엔 위쪽으로 들어 올려준 다음에 혼자라는 게 빰빰빰 하나하나마다 이어서 레가토로 혼자라는 게가 아니라 스타카토가 아닌 레가토가 아닌 여러분들이 나눠서 불러주는 기법 있죠. 스타카토는 완전 떨어뜨려서 혼자라는 게 이렇게 되겠고 레가토는 완전 이어서 혼자라는 게. 자, 이렇게 되면 스타카토와 레가토 사이로 나눠주는 느낌만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자, 여기 할 때 자유로운 선자에다 약간만 아주 미세한 악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부르면 자유로운 선택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 살짝 엔스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자, 여기서 시간에, 자, 이 기법 시간에 어떤 기법이죠? 그렇죠? 순간적인 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에라는 글자와 이어주었죠. 자, 느리게 분석하면 시간에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간이라는 멜로디를 간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턴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그쵸,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죠, 멜로디가. 너의 기억을 지운 듯 했어.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너의, 다음에 키. 그렇죠? 호흡이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되죠. 이렇게 호흡을 많이 포함시킨 상태에서 너의 기억을 지운 듯. 자, 지운 할 때 정박자로 갔으면 기억을 지운 듯 이렇게 되겠죠? 지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약간만 더 급하게 당겨온 느낌을 줘서 기억을 지운
쉬운 그죠? 싱커페이션 느낌을 줍니다. 너의 기억을 지운 지운 그죠? 뒤에 운자를 당겨온 느낌으로 듯해서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뭐죠? 그쵸? 바로 턴 기법이 한 번 더 사용되죠.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브릿지가 나오죠. 하지만 말이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자, 여기 처리할 때 세 개의 구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그죠? 동영학구 느낌이 나죠? 아침 혼자 눈을 이렇게 되는데 아, 혼, 눈 할 때 이 세 글자에다가 원근 기법 마치 멀리서 들리다가 가까워지는 것 같이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자 이걸 빨리 해서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곁에 자 여기서 곁에를 곁 하고 약간 부드럽게 끌고 올라가 주죠 내 곁에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네가 없다는 눈 자, 볼링 마지막에 눈 확 떨어지는 폭포와 같다 해서 볼링 기법이죠. 네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죠. 안타까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균열음 알게 할 때 알게 될 때면 이렇게 알게 알게 약간 긁히는 느낌을 갈라지는 느낌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가 없다는 폴링 사실을 균열음 깨 될 때면 우와우와 될 때면 우와우와 우와우와 그렇죠 애드립이 사용됐죠 우와우와 우와우와 뒤에는 바이브레이션 붙여주시고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되죠 나도 모르 물론 높아지니까 배임을 받춘 상태에서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붙여주는 엔드 바이브레이션 기법이죠. 엔드 비브라토. 자, 그래서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너무 크게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비가 나오겠죠. 자, 김현우 씨의 사비 처리 방식은 이겁니다. 굉장히 탄탄하지만 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아름답게 단단하게 아름답게 자 이거 두 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단단하게만 불렀으면 변한 건 없니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아름답게만 부르면 변한 건 없니 네 예전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두 개를 합치면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 그죠? 고음인데도 뭔가 예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살짝 힘이 실리고 단단하게 자, 이 기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임을 많이 받춘 상태에서 그냥 직선적으로 앞으로 변한 건 하지 마시고 소리를 머리 위쪽까지는 아니고 인후 상부성까지 올려주시는 거죠 자, 인후는 성대와 머리 중간 부분 자, 이쪽을 가르치는데 소리를 올려볼게요 변한 건 소리에 변화가 들리나요?
건 변한 건 없니.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날 웃게 했, 웃게 했. 해자를 아주 살짝 뒤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날 웃게 했던 했. 날 웃게 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 라는 하나의 음을 세 단계 때로 나누는 것을 털이라고 했죠. 그대로니. 자, 바이브레이션을 바로 붙여주는 거. 그대로니. 자, 그렇죠. 난 달라졌죠. 자, 여기서 아주 뭔가 흔들리는 기법이 나오죠. 난 달라졌어. 여기서 느리게 답해보면 난 달라져. 총 4단계 빠라바라 태극 모양으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태극 모양의 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자, 굉장히 소리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바이올린 삑사이어 날 수도 있고요.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마지막에 바이브레이션을 아주 엔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붙이는 바이브레이션을 쳐주시면 되겠죠. 널 만날 때보다 크지 않고 작게, 진폭을 작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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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현우 씨 특징이 굉장히 높은 음인데 안정적이고 너무 틱에 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탄탄한 발성법을 사용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발성법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소리를 들어 올려서 배임을 받춘 상태로 불러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